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22-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꼬이네요. 자, 더 비교골로 시작했죠. The less your reader know. 너의 독자가 덜 알수록. 그 다음, 더 할수록 더 되다. 자, the more you need to explain.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너는 더 많이 explain.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자, 나는 have heard. 현재 완료 용법이에요. 자, open 들어갔죠. 경험의 용법이죠. 나는 자주 들어왔다. 자, 대생략 구조고요. 자, business and technical professors가 professional이네요. 자, 그러면 사업이나 기술의 전문가들이 자, express, 표출하는 것을 annoyance는 짜증남 자, 짜증을 자, at 전치자리에 또 명사 들어갔죠. 자, 그 다음 having to가 have to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elaborate,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elaborate, 노력 해야 되는 것을 뭐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도 돼요. 자, on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그래서 on about으로 뜻으로 쓰였고요. 자, 자, what to them. 자, what to them.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무언가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무언가 그들에게는 주어. 자, are simple. 단순한 statement. 말. 혹은 fact. 사실인 것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동사가 전체 절이, 아,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 절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although, 비록. 자, frustration은 좌절. 자, 그리고 impatience는 참을성 없음. 자, 그러면 좌절과 참을성이 없는 것은, 자, 그래서 주어 1번, 그 다음 주어 2번, 복수 형태니까 are 썼죠. are understandable, able 들어가서 형용사로 썼습니다. 이해 가능한, 자, feelings. 기분들이지만, 그니까 니가, 아, 설명하는 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 당연히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they will prove. 그들은 자, will always prove. 증명될 것인데, 증명할 것인데, 그래서는 보여지다. 자, 보여질 것인데 항상. 자, counter productive는 역효과. 자,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와, 저 지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네. 이런 역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자, to 어디에? to 전치사에. effective written communication. 자, 효율적인 형용사. 자, written 과거분사이면서 또 형용사. 의사소통 명사 이렇게 썼습니다. 자면은 효율적인 글로 적힌 의사소통에 어떻게 된다? 역효과가 있다고 증명될 것이다. 맨날 어려운 말만 써놓네 이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요. 자, 너는 do not need to 동사원형. 자, 시도할 필요가 없어. 자, nor 뒤에 동사 주어 도치됐죠. 여기 어법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치구죠. 자, 앞에 부정어가 나와서 도치됐어요. 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will have the ability. 너는 가지지도 않을 것인데, 능력을. 자, 어떤 능력은 transform.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썼죠. 그래서, 바꿀. 자, 바꿀 능력도 없어. 자, transform A into B로 썼을 거예요, 아마. 너의 독자를 into B. 너의 독자들을 전문가로 바꿀 능력도 없다. 너의 필드는 여기서는 분야. 너의 분야에서. 자, you do는 강조용법으로 썼네요. 여기서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단 말은 여기서는 really의 뜻이에요. 넌 정말로, 자, have to 동사원형, 제공해야 돼. offer. 제공. 해야 되는데, 자, some guidance를. 자, 하면 몇몇의 가이드라인을. 자,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to help her. 형용사법이죠. 도울. 때문에 여기서는 독자. 독자들이.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으로 썼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썼고 t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도록 도울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자, 너의 키는 여기서는 중요한 뒤에 또 중요한 나오네요. 키는 뭐 핵심적인 핵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 혹은 자 중요한 statement 언급 혹은 너의 observation 관찰 자, 관찰들을. 그니까, 애 독자들이 바보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카운터 프로덕티브 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 자, 너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발견할 것인데, it, 여기서는 감옥적어요. 자, 그것이 annoying 아까도 나왔죠. 짜증나는데, 자, to have to. 자, have to 뒤에 또 동사원형 썼죠.
이제 to have to write the equivalent of in other words 까지. 자, 여기서 it이 과목적으로 to가 진목적으로였죠. 뭐가 짜증나면 to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have to write 다 써야 되는 것을 써야만 하는 것을 짜증날 수가 있다 아마도. 자, equivalent는 동일. 자, 동일한.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이라는 표현을 지금 땡땡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란 말은 다시 설명 이란 뜻이에요. 너가 아 못 알았네 in other words 이것은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야를 해야 되는 것에 동일한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해야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짜증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자 너의 능력인데 자, to communicate clearly with your readers까지가 또 묶여갖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면은 얘가 주어고요. 자, 분명하게 부사가 communicate 시켜주죠. 너의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will depend on it. 이시 말하는 것은 뭐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다시 여기 또 썼네요. 똑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에 달려 있다. 귀찮다. 이거 안 하면은 너 왕따 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들이 Let me explain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주면은 주식기 저거 지금 지 잘난 맛에 사네 이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을 이해시켜줘라. 손을 이렇게 비키씨처럼 뻗어줘라. 웃으면서 전문가일수록 이라는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 노력해야 한다.